700년 전, 한 왕비가 난산 끝에 숨을 거뒀다. 왕비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왕은 오래도록 아내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영혼으로 남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길 바랬던 왕. 아내의 시신을 묻으며 왕은 그 옆에 자신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기 시작했다. 고려 31대 왕 국민왕과 그의 아내 노국대장 공주. 그 700년 전의 사랑이 지금 북한 개성에 살아있다. 1000년 전 고려의 수도였던 북한의 개성. 그곳에는 고려의 궁궐터와 성의 흔적들, 그리고 고려의 박물관 등 1000년 전 고려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주는 많은 문화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려 역대 왕과 왕비들의 그 릉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태조 이 왕건의 릉을 비롯해서 정종, 문종, 신종 릉등 20여 기가 개성 일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북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왕릉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고려 제31대 왕인 공민왕의 릉입니다. 자, 이 공민왕릉은 이 왕과 왕비의 이 봉분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이런 쌍릉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인데요. 북한에서는 이 공민왕릉을 고려 역대 왕릉 어느 것보다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스페셜 북한 문화유산 시리즈.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국보 제39호인 공민왕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시내를 벗어나 서쪽으로 향하면 아늑한 산자락이 펼쳐진다. 나지막한 산세를 뻗어내리고 있는 북명산. 그 중턱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봉분이 안겨있다.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의 효릉과 그의 왕비인 노국공주의 정릉. 부부의 릉이 나란히 있는 공민왕릉은 역대 고려 왕릉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릉으로 평가받는다. 그 아름다움을 단연 돋보이게 하는 것은 석조기술이다. 봉분을 둘러싼 12개의 병풍돌, 각면마다 조각되어 있는 섬세한 문양들은 당시 석조기술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동물 모양의 석상들 역시 그 표정이나 생김새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릉의 양쪽에는 높이 3m의 무인과 문인들의 석상이 세워져 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얼굴 생김새에서 구별되고
문인과 무인으로서의 신분적 특성이 복식과 자세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특히 무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은 실제 그 구성 요소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무관은 정말 장정하면서도 무관다운 티가 있고, 문관은 문관으로서 자기 그런 이 특징을 그대로 허리허리한 무관에 비하면 허리허리한 몸매를 가진 이 문관들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려릉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릉들 가운데서는 제일 그런 조형예술적 미가 보장된 게 이제 이 공민왕의 현능과 정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민왕이 직접 이 릉을 지휘한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민왕릉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고려왕릉에선 찾아볼 수 없는 쌍릉의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쌍릉을 계획한 것은 바로 공민왕이었다. 고려시대학자 목은 이색의 문집에는 공민왕이 후에 자신의 능을 서쪽에 지을 것이니 공주의 능을 동쪽으로 조금 옮겨서 한치의 치우침이 없도록 만들라 했다고 전한다. 먼저 숨진 노국공주의 능을 만들 때 이미 공민왕은 쌍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민왕릉은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로 설계돼 있다. 능 앞면의 양 꼭지점과 뒷면의 중심을 연결해보면 정확히 정삼각형을 이룬다. 병풍돌을 구성하는 각각의 돌엔 홈을 파서 서로 맞물리게 하고, 각 모서리는 또 다른 돌을 덮어 이음새를 가렸다. 그리고 그 위에 당김돌이란 독특한 구조의 돌을 봉분 안으로 끼워 넣었는데, 이것은 봉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봉분 중심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공민왕릉이 오랜 세월 동안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축조 기술 때문이었다. 저기를 뚫었으면은 지금 공민왕릉의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1956년. 밑에 반지하에 무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왕의 능인 효율릉이 수차례 도굴당해 훼손되자 능을 수리할 목적으로 발굴 조사가 실시됐다. 그때 이 무덤 앞에 돌을 갖다가 헤쳐가지고 무덤 칸을 뚫고 들어갔는데, 여기 무덤 칸이 아주 상당히 그저 흙이나 돌로 막 결안돼 있었고, 그 내부 역시 일본 놈들의 도굴에 의해서 그 관대도 다 그저 흙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갖다가 샅샅이 다 훑어봤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게 그저 관에 와 같은 모닥이 관문 몇 개고, 그 다음에 고려 시기 다른 나라 엽전들이 수많이 나왔습니다. 능으로 들어가는 무덤길은 상석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됐다.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걷어냈을 때 9m에 이르는 긴 길이 펼쳐졌다.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방. 그곳이 공민왕 효율릉의 현실이었다. 지금 제 뒤에는 이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왼편에 있는 것이 공민왕의 현릉이고,
또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그의 아내였던 노국공주의 정릉입니다. 이 내부의 발굴 조사는 이 공민왕릉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지만 이 노국공주의 릉 내부도 이와 비슷하게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봉분. 이 쌍릉 구조의 릉을 계획한 것은 다름 아닌 공민왕 자신이었습니다. 공민왕 이전에 다른 고려 왕릉에서는 왕과 왕비의 봉분이 이렇게 나란히 지어진 릉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 공민왕은 전례를 깨고 죽은 아내의 릉을 만들면서 그 옆에 자신이 묻힐 릉을 미리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이 아마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금술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공민왕릉은 이 쌍릉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징 외에도 이 다른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민왕릉 내부에 이 독특한 장치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장치일까요? 개성시 부산동에 위치한 고려박물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 마당에 마련된 야외 전시관. 개성의 각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려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세 개의 전시관으로 나눠진 실내 전시관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각종 유물들이 각 주제별로 소장돼 있다. 유난히 외세 침입이 많았던 고려의 다양한 전쟁 유물에서부터 고려시대 서민들의 생활을 짐작해볼 만한 생활 유물들까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모두 천여 점에 이른다. 전시실 한켠에 마련된 공민왕릉 현실 복원관. 발굴 조사할 당시의 무덤방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다. 입구를 제외한 세 개의 벽면엔 각각 네 명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서쪽과 북쪽 벽면 모서리에 있는 두 사람의 그림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중앙에 놓여진 것은 관을 올려놓았던 관대다. 그 다음에 여기 공민왕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발굴 당시에 그 유골이 남아있던 걸 우리가 따로 상자를 싸서 넣고 거기다 잘 보관했습니다. 아, 유골이 남아있었는데 네,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머리 부분 두개골 부분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두개골 부분이요? 이 구멍들이 뭔가요? 그런데 무덤방 내부 동쪽 벽면에서 특이한 장치가 발견됐다. 높이 40cm 정도의 작은 문 모양. 그 아래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성인의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 이것은 무엇을 위한 장치일까? 제가 고려시기 왕릉들은 적지 않게 발굴해 봤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갖다가 그리고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뚫어졌겠는가 이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때 공민왕의 부인의 무덤이 이쪽 편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공민왕이 그 여자를 갖다가 그 부인을 갖다가 아주 몹시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이라도 혼이 왔다 갔다 하라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공민왕의 효릉 동쪽 벽은 왕비의 릉인 정릉을 향하고 있는 벽. 그곳에 뚫려 있는 구멍은 왕비인 노국공주의 릉과 통해 있을 것이다. 노국공주와 공민왕의 영혼이 만나는 길. 그것이 공민왕 효릉 동쪽 벽에 만들어져 있는 구멍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죽어서도 노국공주의 영혼과 만나고 싶었던 공민왕. 그 애절한 마음을 고려사 기록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첫 아이를 출산하던 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공민왕은 비통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신하들이 거처를 옮길 것을 간곡히 청했지만 왕은 공주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끝내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공민왕은 자신이 직접 그린 아내의 초상화를 마주하고 살아있는 이에게 대하듯 음식을 권하기도 했으며 때론 아내가 묻힌 능주비를 사성이다 홀로 슬픔에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공민왕은 이미 공주의 영혼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과 관련된 사연이 이곳에 전해진다. 종묘의 건물 구조와 재례의식을 기록하고 있는 종묘지라는 책.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누군가 원고지에 빗겨 적은 필사본만 남아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민왕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공민왕의 영정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신당을 짓고 그 영정을 모셨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묘의 외진 구석에 공민왕 신당이라는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다. 신당 안에 있는 것은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영정.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위패들 사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한 장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영혼의 구멍으로 연결된 공민왕 쌍릉. 그곳엔 700년 전 노국공주를 향한 공민왕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공민왕은 자신과 아내의 봉분을 이렇게 나란히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봉분이 서로 접해 있는 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이라도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구멍까지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영혼이라도 생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도대체 이 노국공주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공민왕이 이토록 사랑을 한 것일까요? 기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국 대장공주 보탑실리 원종실 위왕진여. 이것은 고려사에 나오는 노국 대장공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노국 대장공주의 본명은 보탑실리이며 이 원나라 종실의 위왕, 아마도 원황실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위왕의 딸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의 왕비인 노국공주는 고려 여인이 아니고 원나라 여인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민왕이 이 왕위에 오른 때는 이 고려가 몽고와의 오랜 항쟁을 끝내고 강화를 맺고 있던 그런 시기로 원나라로부터의 많은 내정 간섭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려 왕족들이 이 볼모로 원나라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원나라의 부마가 되어야 했죠. 공민왕도 그런 관례에 따라 10년가량 이 원나라에서 볼모로 지냈고 그곳에서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그토록 사랑했던 노국공주가 먼 이국 땅에서 정략 결혼으로 만난 여인이라는 얘긴데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700년 동안 이어지는 이런 사랑을 남기게 된 것일까요? 1363년 4월 1일, 공민왕이 즉위한 지 12년이 되던 때였다.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성이 있는 궁궐이 완전히 불타버리자 지금의 임진각 근처에 있는 흥왕사란 절에 임시 궁궐이 차려졌다. 공민왕도 당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50여 명의 무리가 흥왕사로 들이닥쳤다. 침입의 목적은 공민왕의 시해. 그들의 칼끝은 왕이 숨어있는 밀실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의 처소 앞을 지키는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공민왕의 아내 노국 대장 공주였다. 공주는 왕이 숨어있는 밀실 문 앞을 홀로 가로막고 있었다. 그날에 대한 고려사 기록을 보자. 흥왕의 변이 일어났을 때 공주가 왕이 숨어있는 밀실을 막아 난이 평정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주가 왕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여인의 몸으로 노국공주는 어떻게 칼을 든 침입자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 당시는 고려가 원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아온 지 80여 년이 지났을 때, 원나라는 쌍성총관부와 동령부를 설치해 고려의 영토를 빼앗았고 수도 개경에도 정동행성이란 기구를 설치해 끊임없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은 즉위하자마자 이전의 왕들이 입었던 원나라식 복식과 변발을 풀어헤치며 고려가 자주국가임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공민왕의 본격적인 반원 정책은 당시 원외 권력이 기대어 권세를 누리던 기찰, 관겸, 노책의 숙청으로 시작됐다. 기철 일당은 원나라 황제의 황후였던 기황후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이 기철 일당의 제거는 당시 원외 권력의 아부에서 살아갔던 부원배 세력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자 고려가 이전 본격적인 반원 정책의 출발이자 상징이란 점에서는 이건 대단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민왕 반은 개혁 정책의 상징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후 공민왕은 원의 내정 간섭 기구를 일제히 철폐하고 옛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요동으로 쫓겨난 동령부에 대한 정벌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흥왕사의 변은 그러한 공민왕을 제거하고 보다 친원적인 왕을 고려왕으로 세우기 위한 난이었다. 원의 사주를 받은 고려의 친원 세력이 칼자루를 쥔 흥왕사의 변. 그런데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선 것이다. 친원 세력들은 원나라 공주라는 신분을 가진 노국공주를 감히 해치지 못했다. 공민왕이 고려에 가서 국왕이 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반원 정책을 추진해 왔었는데 노국대장공주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반대를 한 흔적들이 사료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될 수가 있고 또 흥왕의 변 때는 국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가지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었고 그런 의미에서 공민왕비가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와 동시에 정치적 반려자를 잃었다, 동지를 잃었다 이런 감이 공민왕으로 하여금 더욱더 공주를 애도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원나라 공주 출신 왕비는 모두 6명. 노국공주 이전의 원나라 공주들은 진정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했다. 충렬왕과 결혼한 제국 대장공주는 사찰의 탑을 털어 사치를 부렸지만 왕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어찌하지 못했고 충혜왕비인 덕령공주는 충혜왕이 사망하고 충정왕이 즉위한 후에도 정사에 관여했지만 왕은 이를 막지 못했다. 질투가 심했던 계국대장공주는 남편 충선왕과의 관계를 시시콜콜 원에 고하여 이혼 위기에까지 놓였었다. 하지만 유독 노국대장공주만은 남편 공민왕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국을 등지고 왕의 목숨을 구하기까지 한 것이다. 안동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다. 낙동강 옆 높은 바위 위에 지어져 있는 영호루. 그 현판의 글씨가 공민왕 친필이라고 전한다. 고려말로 31대 공민왕께서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안동에 몽진을 하였다가 안동에 2개월 단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안동 고을 사람들의 그 충성심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 영호루 글씨를 직접 쓰시어서 하사한 그러한 영호루 글씨입니다.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왔던 공민왕은 노국공주와 함께 한동안 안동에 머물고 있었다.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안동 권 씨, 안동 김 씨, 안동 장 씨의 시조를 모시는 사당 태사묘. 그곳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20여 점의 유물들이 보관돼 있다. 삼태사 중 한 사람의 도장이라고 전하는 구리도장. 태조 왕건이 하사했다는 화려한 꽃 문양의 허리띠도 눈길을 끈다. 그 가운데는 공민왕 부부의 것이라 전하는 유물도 있다. 이것은 옛날에 노국공주 부채라고 전해오고 있는데. 노국공주 부채요? 예, 보선입니다. 연금부채.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비단천 부채. 그 세월 속엔 노국공주가 함께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망건의 좌우에 매달았던 옥관자. 공민왕이 사용하던 것이라 전한다. 그래, 공민왕이 여기 계시다 가실 때 남기고 간 유물인데, 여자 유물은 우리가 알기로는 노국공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에는 공민왕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남겨주고 간 길에서 태삼이 와서 보물로 받들고 있습니다. 피난길은 고달팠다. 왕과 왕비는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타야 했고, 힘겨운 여정은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 고단한 피난 시절을 함께한 공민왕과 노국공주. 그들은 지금 안동에서 부부신으로 남아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왕모산성 신당이라든가 가사리 신당이라든가 청량산 신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노국대장공주와 왕과 왕비가 금슬이 상당히 좋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역시 신당을 공민왕 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것도 뭐 의미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고려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그 시간을 함께 지나온 인생의 동반자였다. 자신의 조국인 원나라를 등지고 남편 공민왕의 반원 정책을 묵묵히 따라준 왕비. 왕을 시해하려는 군사들 앞에서 담대한 기계로 공민왕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 그녀가 바로 공민왕의 왕비 노국공주였습니다. 공민왕, 그러한 노국공주가 숨지자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아름다운 릉을 만들었습니다. 공민왕릉이 고려 역대 왕릉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왕릉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데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공민왕과 노국공주,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쌍릉. 그러나 이곳에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들도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릉 내부에 남겨져 있는 벽화인데요.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방벽엔 구름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색깔만 조금씩 다를 뿐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 목에 끈으로 묶게 돼 있는 모자. 가슴팍에 들고 있는 길다란 물건. 치마 형태로 돼 있는 하의와 소매가 큰 상의.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복식일까? 고려시대 복식을 연구해온 임명미 교수와 벽화 속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식 구조를 살펴봤다. 그래도 돼. 먼저 중단이라는 헛겹으로 만든 속옷을 입었다. 그 위에 소매가 넓은 포를 걸쳤고 포 위로 치마 형태로 된 상을 입었다. 머리엔 양관을 쓰고 가슴엔 신하의 신분을 상징하는 방심공령을 걸쳤다. 그리고 가슴 앞으로 홀이라는 물건을 들고 있는 차림새. 이것이 벽화 속 사람들의 복장이다. 이것은 그 백관의 최고의 예복으로 조회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조복이라 했는데 그 원과 교류한 지 100여 년이 된 공민왕 현능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원교류 당시에 혹시 백관들의 대대복도 원식으로 바뀌었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처럼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백관의 그 유교류적인 대례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벽화 속 사람들은 왕과 만나는 조회에 참여한 백관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손에 든 홀이란 물건은 무엇일까? 국립민속박물관에 조선시대의 홀 한 점이 소장돼 있다.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인 유선형의 모습으로 상아로 만들어져 있다. 미리 그 붓으로 쓴 임금님께 말씀드린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을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보면서 이렇게 읽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광종 때부터 쓰였습니다. 970년대부터 쓰였고요. 그다음에 백관들의 조복에 이제 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뒷면에다가 임금님께 뭐 드릴 말씀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살짝 메모를 해서 임금님 앞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살짝 말씀드리는 그런 커닝페이퍼 역할도 했고요. 홀은 왕에게 전할 말을 잊지 않도록 적어두던 물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왕과의 공식적인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이 신하들의 모습이군요. 이 고려시대 이 신하들의 이 조복이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마 형태로 돼 있었다는 것 하며 또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홀이라는 물건이 바로 이 고려시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일종의 컨닝페이퍼란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천장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엔 크고 작은 붉은 반점으로 우주의 별들을 그려놨다.
북쪽 천정에 그려져 있는 일곱 개의 붉은 점. 북도 칠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 오른쪽엔 해가, 왼쪽엔 달이 그려져 있다. 남쪽 천정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여섯 개의 붉은 점이 세 개씩 연결되어 있는 별자리.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별을 또 연결시키나죠. 바로 고구려 고운벽화의 상영총 남쪽 천정에도 똑같은 모양을 그린 별자리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별자리를 저는 고구려 벽화에서 많이 그려지는 남두육성 별자리의 변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북두칠성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별자리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이 남두육성이다. 남두육성은 여름밤 남쪽 하늘에서 발견되는 국자 모양의 별자리다. 서양 별자리 가운데 궁수자리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별자리로 동양에선 북두칠성에 대비해 남두육성이라 불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남두육성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그 가운데 쌍용총에 그려진 남두육성은 공민왕릉 천정에서 발견된 여섯 개의 별자리 형태와 비슷한 모양이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인간의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별자리로 여기에서 썼습니다. 그런 남쪽의 남두육성 별자리는 인간의 삶과 수명장수를 상징하는 별자리로 여겨졌죠. 이렇게 북쪽의 북두칠성과 남쪽의 남두육성 별자리는 인간의 생과 사라는 두 세계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다는, 그리고 두 세계를 통해서 영원성을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 체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무덤방에 우주의 천체를 표현했던 고려인들. 당신 어떻게 하늘을 관측했을까? 먼저 고려사에 기록된 천문 관측 기록들을 살펴봤다. 달이 태양의 빛을 가리는 일식에 대한 관측 기록만도 150여 건에 이른다. 태양의 흑점을 뜻하는 흑자. 망원경 없이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흑점의 관측 기록도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특이하게도 대낮에 태백, 즉 금성을 관측했다는 기록도 눈에 띈다. 오늘날도 일반인들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대낮에 금성과 목성을 관측했던 기록, 그걸 성주현이라고 하는데 그 기록만 해도 195회나 나옵니다. 그런 것은 미리 계산을 하고 예측하지 않으면은 또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천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려의 궁궐이 있던 자리 만월대. 그 서쪽 터에 고려 첨성대 유물이 남아있다. 다섯 개의 기둥이 3m 높이로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석판이 평평하게 깔려 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늘을 관측했던 것일까? 석판의 오른쪽에서 네 개의 구멍이 발견되고 반대편에서는 두 개의 구멍이 보인다. 석판 위에 또 다른 장치가 있었다는 증거다. 그 상단에 석대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그 난간석에 몇몇 곳은 구멍이 있는데
가운데 두 개 구멍이 있는 것이 분명히 출입을 하는 통로였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곳에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관측자가 이곳에 올라가서 관측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관측 기기는 그 망원경은 없던 때였었으니까 우리 육안으로 관측을 하는데 그 관측했던 기기들은 아마 혼천이라든가 간편한 기기를 사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월대의 고려 첨성대에는 이렇게 난간과 계단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그 위에 관측기구를 올려놓고 하늘을 관측했을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순리가 우주의 섭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긴 고려인들. 그 생각이 국민왕릉 내부 천장에 그대로 표현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벽면을 둘러싼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12신이라고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에 이란 그 동물들의 모양을 갖다가 간호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고려 시기 초기의 벽화 보면 예를 들면 왕관왕릉 벽화 보면 산수 풍경 무늬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사신도 무늬는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고려 후기에 와서는 벽화 내용에서 12신도를 갖다가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자 위에 동물 모양의 문양이 얹혀져 있는 조복 차림의 사람들. 이들은 땅의 12방위를 지키는 12지신들이다. 벽화 속 12지신들은 각 방향을 상징하는 동물 문양의 모자를 쓰고 각자 자신의 방위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10간 12지라는 것은 그 이 동양의 어떤 그 우주관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 12지상을 배치함으로써 시간 12방위신이면서 시간신의 의미를 띠는 수호신인데 그 가운데는 왕의 시신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우주의 중심에 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는 삶과 죽음의 순리를 별자리로 표현하고 있고 또 사방으로는 이 12방위를 지키고 있는 12지신이 둘러싸고 있는 곳. 이곳은 또 다른 우주라고 할 것입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당시 고려인들의 내세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릉을 계획한 공민왕도 영혼으로 다시 만날 노국공주와의 또 다른 삶을 위해 바로 이러한 무덤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국공주의 죽음에 대한 공민왕의 애도는 이 두 사람의 릉을 완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숨진 이후 한나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아내의 영혼을 위한 전례 없는 사업을 일으킵니다. 공민왕이 노국공주의 영혼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내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릉의 서쪽엔 광통보제선사라는 절의 터가 남아있다. 그 절은 왕릉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던 공민왕릉의 원찰이었다. 이게 원래 광통보제선사라고 합니다. 절간 이름은. 그런데 그전에는
이 왕묘가 생기기 전부터 절간인데 네. 그전에는 백성들이 와서 불공을 들이던 절간이었지만은 왕묘가 생기고 나서는 이건 명복을 빌기 위한 절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크게 확장을 했고. 절터에 남아있는 큼직한 주춧돌들이 당시 절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절터 옆에 남아있는 광통보제 선사비. 공민왕이 중국에서 수입해왔다는 원석에 화려한 용문이를 새겼다. 비문은 목은 이색이 썼다고 하는데 심하게 마모되어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 다행히 이색의 문집에 그 비문의 내용이 그대로 전해진다. 광통보제선사란 절을 지은 목적은 노국공주의 죽음을 오래도록 애도하기 위해서였다. 비문은 당시 절의 규모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지붕과 처마 끝이 새가 날개를 펼친 듯 날렵하고 단청은 현란하며 집으로 된 것이 백여 동에 이른다. 광암사란 작은 절이 노국공주릉의 원찰이 되면서 대규모 사찰이 된 것이다. 또한 공민왕은 이 절을 원찰로 정하며 전례 없는 시주를 한다. 공민왕이 시주한 것은 2240결의 토지와 노비 46구. 토지 2000결은 고려 시기 작은 군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능을 지키는 수릉호로 114호를 지정했다. 114호라면 약 500명의 인구. 그들이 모두 노국공주의 능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셈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새로 왕릉이 조성되면 그 왕릉을 지키고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수능호라고 하는 호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왕릉에 각각 이 제사 그리고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한 경제적인 기반으로서 토지가 지급이 됩니다. 대체로 조선시대에 통상적으로 새로 왕릉이 개척되면 10호 내지 20호 정도의 호가 지급이 되고 적은 토지에 한 10여 결 정도의 토지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국 대장공주의 능에는 114호의 수능호와 약 2000결 이상의 토지가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서 대단히 이례적이고 매우 많은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국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한 공민왕의 전례 없는 방침은 계속됐다. 공민왕은 궁궐 안과 큰 사찰에 노국공주의 영혼과 영정을 모시는 영전을 짓기 시작했다. 인희전이란 궁전에는 공주를 위한 천수도량을 짓고 궁궐 안 많은 재물을 이에 속하게 했다. 또한 왕륜사란 절에도 영전 사업을 일으켰는데 수백의 장정이 한 나무를 끌어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다. 노국공주에 대한 끝없는 공민왕의 사랑은 자신이 숨져 공주의 곁에 묻힐 때까지 계속됐다. 자신과 공주의 영혼이 머물 또 다른 세계. 영혼의 구멍으로 연결되는 쌍릉은 노국공주에 대한 공민왕의 절대 사랑이 만들어낸 희대의 걸작이었다.
자신과 노국공주의 릉을 지어두고 죽기 전 수시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묻힐 내부를 둘러보고 또 아내의 릉 주위를 이리저리 거닐다가 때론 그 릉 아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정치적인 동지였던 노국공주. 그 노국공주의 죽음은 공민왕에겐 연인과 동지를 함께 잃는 비극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애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북한 개성에 남아있는 이 공민왕 쌍릉인 것입니다. 고려 공민왕릉. 이곳에서는 지금도 700년 전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이 영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We'll be right back.